안녕하세요, 신다현TV입니다. 오늘은 기리된 소녀와 다람쥐라는 연극을 만들어봐서 준비했습니다. 옛날 옛적에 어떤 기리는 소녀가 있었어요. 그러다 갑자기 나무 한 채를 발견했어요. 저 나무는 뭐지? 그래서 그 나무 안으로 들어갔어요. 나무 안엔 집이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딱 한 의자가 있었어요. 그 의자에 앉았어요. 그 식탁 위에 맛있는 차와 식빵이 놓여 있었어요. 와, 저게 뭐지? 맛있는 차와 식빵이네. 그래서 식빵도 먹고 차도 다 먹어버렸답니다. 끝? 아니.